연플리 사 김세론이 재수까지 하면서 찾던 아련한 첫사랑이 공개됐다.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연애 플레이리스트 시즌 4 김세론이 학교에서 드디어 첫사랑을 발견했다. 지난 22일 미디어 채널 플레이리스트 측은 웹드라마 연애 플레이리스트 시즌 4 2화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학교 곳곳을 누비며 일명 수신함을 애타게 찾는 서지민의 모습이 담겼다. 서지민은 수업을 마치고 동기 김주찬과 함께 학교 식당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갔다. 식탁에 앉으려는 순간 서지민은 불현듯 창밖을 쳐다보았고 어디론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박하늘을 목격하게 됐다. 박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던 서지민은 찾았다라고 외치며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다. 입시 시즌에 자신을 도와준 남자, 즉 수신함의 정체가 박하늘이었던 것이다. 그토록 애타게 찾던 박하늘을 발견한 서지민은 곧장 밖으로 달려나갔으나 놓치고 말았다. 서지민을 따라 달려나온 김주찬은 찾으면 뭐하냐? 인사도 못했는데 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지민은 그래도 우리 학교라는 거잖아. 다행이다라고 응수하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드디어 수신함을 학교에서 보게 된 서지민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기대감이 모인다. 한편 서지민은 개강 파티에서 재수를 해서 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꼭 찾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며 학교에서 남자가 제일 많이 듣는 수업이 무엇인지 물었다.